여기는 거꾸로 가는 거꾸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피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역피봇. 네. 그럼 역피봇. 이제 허리에 부담이 올 수 있죠. 아하. 충분히 부담이 올 수 있죠. 이때 이 애가 지금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와,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우. 네. 아, 대박.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씨. 네. 와, 이런 느낌이요? 이런 뒤틀림. 자, 안녕하세요, 유성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치님. 네. 뭐, 저희는 뭐 항상 꾸준하고, 제가 오늘, 야, 어떤 분이 독학한 영상을 보내줬는데, 와, 이게 독학으로 된다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요즘 짜증났어요. 네. 나도 내 거 보면서 독학으로 할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 야. 근데 그분 핸디가 6이래요, 6. 아. 네, 그래서, 아, 약간 예전에 좀 하셨던 분인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핸디가 6이면 뭐. 핸디 6이면은 뭐 거의 뭐, 예. 네, 뭐 필드에 거의 뭐 집안채. 네, 뭐 집안채 더 하셨을 수도 있고. 네. 네. 제가 보니까 지금 한 집안채 한 것 같은데. 예. 네. 아, 그냥 그 집 놔뒀으면. 지금 차라리. 굳이 이걸로 이렇게. 굳이. 근데 또,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즐겁게 쳐도 되는데. 근데 이게 목표가 없으면은 저는 목표가 없는 골프는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로. 이 롤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롤이라고 아세요, 혹시? 왜 그 페이커? 그것도 게임, 몰라요? 게임을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운동만 하시는구나. 예, 그 전 세계 1위 있어요. 아. 예, 뭐 연봉도 대단하고. 근데 그 롤이라는 게임에 티어가 있어요. 그 롤이라는 게임이 그 진짜 정말로 그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그거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언, 네? 그 다음에 브론즈, 네? 그 다음 단계가 실버, 네? 그 다음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그 다음이 뭐 마스터, 그 다음에 챌린저, 그 다음 프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엄청 계급이 많네요. 계급이 많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골프의 흥행 이유가 그거 같아. 100돌이. 120돌이, 100돌이, 90, 80, 80 70. 그리고 뭐 티칭 프로, 뭐 그리고 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수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내가 이번에 난 진짜 내 인생의 70대 한번 가보자. 이게 있으니까 진짜 흥행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이렇게 즐기는 그냥 골프는 확 재미가 뭔가 반감되는 느낌? 뭔가 성과나 뭐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저는 뭐 누군가는 안 하고 그냥 해도 즐겁지 않냐, 즐겨라 이러는데 그럼 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오늘도 좀 한번 가슴 아프게. 저는 요즘에요, 진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이 제 마인드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제가. 저는요, 이제 교정이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교정이 제일 싫었어요. 아, 왜 건드려 나가지고, 씨, 오늘 어떻게 치지? 어떻게 치지? 아, 나 미치겠다. 그런데 교정이 너무 좋아. 빨리 교정 받고 싶어.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요, 화요일에 와서 교정을 하잖아요. 그럼 수요일만 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수요일날 막, 나 수요일날 진짜 잡지 말아야지.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일요일 정도 되면은 잘 쳐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수요일이 잘 쳐. 교정하고 그 모션에 집중하고 그때가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지난주에 진짜로. 더 많이 이해하신 거죠? 제가 필드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필드 가면 제 루틴. 루틴. 제 루틴이 맨날 바뀝니다. 예전에 뭐 잡고 뭐 이크. 이크, 이크. 뭐 이런 것도 한 적도 있고, 뭐 이거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 맞아. 이거. 시커스. 이거. 이거 하고, 이번에는. 이건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또. 아.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몸으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휘어서 여기에 오려면 몸이 열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요즘 그냥 필드에 세버리거든요. 필드 가서 진짜 혼자 케이님한테 가서 이거 두 개를 딱 가져가요. 네. 케이님 이거 주시기 전에 잠시만요, 네? 하고서 옆에 이제 치기 전에 시간 남잖아요. 저 할 때 하면 느리니까.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루틴이에요. 주세요. 이리로 가요. 루틴이시구나. 이게 완전 루틴이죠. 좋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짜증나는 게 하필 이 교정은 좀 큰 교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와, 왜냐면 제가 치는 스타일을 완전 바꾼 거니까. 하필 한 1년 만에 쳤던 애랑 치는데 다 완전 실망했다고 저한테. 당연히 7자 칠 줄 알았는데. 아, 막 그때 또 오비가 많은 데를 가가지고. 아, 80대 후반 치니까 이상하대요 저보고. 미치겠습니다. 아... 네, 그러고 나서 한 3일 지나니까 또 싱글 치더라고 다시.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자 오늘도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교정해 보시고 잘 배워 보시죠. 오늘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 할까요? 자 지금 몇 분 했나요? 6분. 딱 맞아. 제가 웬만하면 딱 6분에 대본을 써옵니다. 이거 6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드라이버 아이언. 뭐 다 좋습니다. 뭐 할까요? 그럼 드라이버 한번 쳐볼까요? 오랜만에 드라이버 한번 갈까요? 네. 네. 아까 치시는 걸 보긴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또 그 안 되는 게 또 안 돼요. 그래도 정말 많이 이해하셨어요. 스윙을 하실 때. 네, 코치님을 이제 대표님만의 보면... 어떤 스윙이 좀 만들어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치거든요. 이건 잘 치셨는데? 하! 신경 좀 썼죠? 오! 아이씨! 힐에 까비. 그러니까, 보시면. 네. 아, 이것도 정말 좋은 샷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자, 한번 보세요. 네. 자. 아, 백스윙 때 또 머리가. 네. 하, 또 이렇게. 이 경향이 있어, 맞아. 네. 네. 오른발로 가야 되는데, 체중이 더 안 와요. 안 오면. 네. 나는 상대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기가 일단 첫 번째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바로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들어오긴 하네. 네, 들어오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얘가 좀 더 열리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맞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클럽을 지금 특히 드라이버의 개념에서 네. 클럽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가팔라요. 아, 오케이, 완만하게. 네, 근데 이 완만한 의미를 제가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스펀지? 스펀지 좀 안 맞아야 되는데 야 그래도 자세는 잘 나온다. 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우리가 그립이라는 걸 여기 잡고 네. 클럽이 드라이브로 할게요. 네. 우리 무게가 헤드 쪽에 있잖아요. 네. 클럽이라는 자체가 네네네. 그럼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네. 특히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우리가 그립 쪽에 힘을 제대로 쓰면 네. 얘는 보세요. 그립 쪽에 가깝게 힘을 쓰면 얘는 빨리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힘을 그립 쪽에 힘을 가까울게 쓰면서 네네네. 얘는 빨리 튀어나와. 네네네네.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친다는 의미로 들어오시니까 아. 이게 엄청 가깝게 들어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얘가 멀어야지 내 네. 몸에서 멀고 높아야지 네. 얘가 이렇게 쳤을 때 헤드가 빨리 튀어나오는 거죠. 네. 얘가 힘이 그립 쪽에 가까울 때 네. 좀 이해가 되실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근데 얘가 네? 헤드가 빨리 탕탕 이걸 치려고 하니까 얘가 가까운 거예요. 아, 그래서 헤드를 빨리 보내는구나. 네. 그러니까 헤드가 더 많이 다칠 수 있죠. 아, 맞아요. 약간 다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얘가 내 몸에서 좀 멀어야 돼요. 네, 멀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돌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스윙 할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얘가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내 몸에. 그렇구나. 각자 유연성 안에서 멀어야 돼. 네. 그래서 내가 힘을 여기서 멀리 써야 얘가 튕겨져 나온단 말이야. 아, 제가 얘를 뭔가 네? 얘를 튕기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여기서 이렇게 튕기는 것까지는 네, 거꾸로 좋은데 되면 너무 무거워서. 네? 거꾸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얘를 네?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들고 온단 말이야. 내가 얘를 가까이 가져와서 이렇게 네.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쭉 갔으면 멀리서 이렇게 그렇죠, 쳐야 그렇게 거지. 들어와야죠. 이렇게. 네. 아. 그래야지 내가 그립 쪽에 힘을 많이 써야 헤드가 더 빨리 튀어나오는 건데 네. 그립을 계속 가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특히 드라이버일수록 네. 이 샤프트의 텐션을 더 많이 느끼고 쳐야 돼요. 그런데 하... 예를 들어서 쇼다인을 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보세요. 쇼단을 친다. 뭐 피칭을 친다. 네. 그럼 얘는 드라이버에 비해서 무게 중심이 얘가 더 짧죠.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립하고 얘의 간격이 더 짧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몸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쇼단일수록. 네네.
몸을 더 많이 써서 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드라이버는 몸을 쓰지만 얘는 더 길죠. 네. 그러니까 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네. 네. 체가 길면 길수록 샤프트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샤프트를 잘 써야 된다. 네. 그러면은? 자, 그걸 생각하고 한 번만 쳐보고 네네. 그게 피드백이 잘 안 들어오시면 다른 걸 제가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갔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신다. 그렇죠. 이렇게. 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야죠. 야, 완만한데? 네, 그러니까 엄청? 이제 프로님들이 많이 오, 얘기. 탄력이 낮아져. 이게 안 찍혔는데. 와. 그러니까 프로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드라이브는 완만하게 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드라이브는 뭔가 몸에서 멀리 쳐야 된다. 네, 멀리 쳐야 네, 된다. 뭐 아크가 커야 된다. 네네네. 뭐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각자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유연성이 계속 이게 안 되시니까 이렇게 들어왔다가 네?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더 짧아지니까 컨트롤 하기가 힘든 거지. 아, 그리고 우측으로 밀리는 공도 네네. 그리고 또 당겨지는 공도 다 마찬가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렇지. 아... 그냥 임팩트 순간에 제가 다 손장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질러야죠. 야, 우리 코치님 진짜. 이거 봐. 이러니까 내가 수율이 제일 잘 친다니까? 체중이동 들어오셔서? 네. 그렇죠. 그렇게 쳐야죠.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쳐야 돼요. 네. 아, 조금 헤드가 빨랐다. 다시 한 번, 한 번 더 칠까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양의 값이 나오죠, 이제. 아까는 약간.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였잖아요. 아, 제가 아까처럼 한번 쳐볼까요? 아, 있지? 아,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 느낌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굿!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하셨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좀 안 좋네. 아니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네네.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약간 베이비 페이드. 그렇죠. 베이비 페이드. 자, 한번 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특히 드라이브는. 네네네네. 자, 백스윙 갈 때 보시면 어떤 게 이번에 제가 저... 이번에 친 거? 아, 교정한 거? 교정한 거. 아니, 교정한 거 교정 전에 친 거. 예. 얘는 반대로 가요. 아, 그러네. 근데 얘는 그나마 조금 제자리에 네, 조금 가네. 좀 네. 가네 그래도. 조금 가잖아요. 네. 얘는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가는. 네. 그러니까 역피봇이라고 얘기를. 네, 역피봇. 네. 그런 그럼 이제 허리에 부담이 올 수 있죠. 아하. 충분히 부담이 올 수 있죠. 이렇게. 오, 좋다. 훨씬 낫죠. 네. 그다음에 전환 구간을 보세요. 내가 오른쪽에 와 있으니 네. 전환 구간이 훨씬 더 왼쪽으로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오, 그러네요. 많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원위치보다 얘가 더 원위치로 들어오죠. 얘는 벌써 오른쪽 요 골반도 높다. 네. 약간. 맞아요. 벌써. 굿.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손이 훨씬 더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와, 그러네요. 이 오른쪽 팔이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얘는 옆구리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헤드 페이스 컨트롤이 잘 안 되지. 그러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 그 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안으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얘는 그 이제 스탠다드로 빠지는 거예요. 0점대니까. 네. 야, 우리 코치님 진짜. 야, 그러니까 뭔가 손을 좀 그 아크도 크게 하고 멀리 하고. 네. 그래서 이 샤프트의 탄성을 많이 이용하고. 네. 체가 길면 길수록. 길면 길수록. 네. 근데 여태까지의 모션은 그대로. 네. 그러면 똑같이 시퀀스는 다 똑같이. 이런 느낌? 지금도 더 멀어야 돼. 으아! 더 멀어야 돼. 더. 으아! 그렇지. 어씨.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샤프트 부러진다. 와! 네. 그 이 느낌으로 쳐볼게요. 네, 이 느낌으로 치시죠. 굳이 세게 안 쳐도. 네. 체중 이동 오시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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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진짜 멀리 하려고 내가. 굿. 와!
굿, 굿. 뭐야? 제가 굿이라고 했잖아요. 와, 나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보다 네. 오히려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막 여기를 막 되게 많이 쓴 느낌인데 네. 얘는 그냥 갖다 놓고 뭔가 더 오히려 제가 보상 동작이 많았나 봐요. 네. 이전에는.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공 치실 때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 클럽을 대하는 이론을 잘 모르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길면 길수록 얘가 멀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내가 이 그립 가까운 쪽에 힘을 썼을 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얘가 이렇게 백스윙 했다가 역피봇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얘는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를 텐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아, 이 긴 채를. 네. 얘를 컨트롤 못하는 거죠. 네네네. 몸은 아무리 막 힘을 막 이렇게 써도 클럽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요거 좀 설명해 주시고 쇼다이언도 네.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은. 에? 야, 이게 다 양의값이 나오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타트가 잘 걸려야 돼요. 네. 얘 각자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의 유연성에서는 얘를 머리를 못 잡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따라가야죠, 저는. 네. 근데 지금도 살짝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 약간 역피봇. 네. 근데 얘보다는 아니고. 네. 근데 다운스윙 할 때 보시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죠. 네. 야. 훨씬 더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면을 빵 차니까 보시면 와. 팔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네요.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네네. 얘는 돌기만 돈 거예요. 얘가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 거. 손이. 네, 오른손이. 팔꿈치가. 얘는 그전에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지금 손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얘에서 여기서 컨트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살짝 네. 운동을 좀 해볼게요. 네네. 아마 이걸 하고 나면 쇼다이언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쇼다이언이요? 네. 오, 신기하네. 자, 드라이버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죠. 얘를 이렇게 옆으로 해보세요. 백스윙 모양을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들고요? 아니, 얘를 이렇게 내리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백스윙 한번 돌려보세요. 몸을 돌려서 이렇게. 여기. 네. 오른손은 여기 잡으세요. 왼손은 여기 잡고. 자, 얘는 밀고 얘는 당겨보세요. 그렇죠. 그때 체중이동 들어오세요. 이때 이 얘가 지금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와,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우, 네. 아, 대박!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야 돼요. 와, 그럼 이게 지금 그립 쪽에서는 당겨지고. 그렇죠. 얘는 밀어지고. 탄성이 이용해지고.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얘는 밀고 네? 얘는 당기고. 그렇죠. 야, 이런...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씨, 이런 느낌이요? 이런 뒤틀림. 지금 어떤 필이에요? 이 정도 없는데. 이런 느낌. 여러분은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뒤틀림. 근데 잘 느껴보세요. 이런 느낌이 이렇게 있으신가요? 들어오면... 이거 썸네일. 이런 느낌. 네. 다시 해보세요. 아니면 드라이버 아크 키우는 방법 뭐 이렇게. 네? 네. 지금 아크 커요, 안 커요? 이거 엄청 크죠. 그렇죠. 근데 잘 기다려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얘가 당겼지만 얘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린 것 같은데. 느낌이. 예, 열렸어. 이게 열린 거라. 와 씨. 이렇게 안 걸린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느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칠 수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아이언. 네, 아이언으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게 치시면 안 돼요. 또 예, 갑자기 예. 막 텐션이 생겨서 세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이 느낌으로. 느낌 오면 드라이브로 가볼게요. 네. 그렇죠. 야, 그렇죠. 와, 지졌다. 이번 주에 카트 옆에서 계속 이거 하고 친다. 잘 친 것 같은데? 네, 저렇게 가잖아요. 와, 대박. 한번 봐봐. 보세요. 야, 그렇지. 이렇게 걸려야죠. 이게 지금 거잖아요. 네. 와. 자, 그전 거 아연 오셔서 친 거 한번 네. 볼게요. 야, 저거 운동 하나로 이렇게 변한다고?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자, 백스윙. 얘는 지금 바로 역피봇. 백스윙 완전 역피봇이네. 바로 역피봇이. 네. 걔는 거의 그냥 쇼다이언 칠 때 왼발에 박아놓은 네. 느낌이네. 이렇게 들어와야죠. 아, 얘는 역피봇이라니까.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네. 지금 우리의 유연성은 이게 안 돼. 네네네. 그러니까 허리가 꺾이죠. 네네네. 자, 백스윙 갔죠. 다운스윙 네. 보세요. 아크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훨씬 크죠. 훨씬 크죠. 와.
근데 얘가 열렸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얘는 미는 거예요. 네네네. 얘가 열린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얘가 열린 거예요. 아, 내일 골프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여기 구간 한번 보세요. 와. 왼쪽 어깨가 어떤 게 낫아요? 얘가 더 낫지. 얘가 훨씬 더 낫지. 더 낫고 쟤는 지금 그냥 몸 앞에 손 갖다 놓는 거고 네. 얘는 확 진짜 힘을 쓰고 있네. 이렇게 써야죠. 자, 드라이브 한번 쳐보세요. 와, 이거.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야, 이거 대박인데? 그냥 아까 그 멀리 아크를 멀리 한다는 느낌 자체가 네. 그냥 이건데요? 그죠? 네, 그냥 같은 요, 얘기예요. 방금 요 느낌? 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얘를 땡기는 거지만 네. 내가 손으로 땡기는 거예요. 얘가 열리면서 땡기는 거예요. 열리면서.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 얘를 땡겨보세요. 얘는 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친다고 제 얘기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네. 이거랑 얘를 땡겨보세요. 이렇게랑 다른 얘기니까 스타트 그러네. 자체가 다른 아, 얘기예요.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네, 거랑 손으로만 이렇게 땡기는 거랑 네. 아, 이거네 내가 지금 치는 게 그렇죠. 내가 지금 치는 게 딱 이거야. 네. 자 이거를 진짜 그냥 여기서 손만 꿍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네 이게 네. 아니고 이렇게 써야죠.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야지. 끝. 와 나 이거 대박이다. 자 쳐보세요. 그럼 가보자. 야 이거 와. 자, 옆피부도 안 되게 과감히 오셔도 돼요. 굿!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 좀 안 됐나? 네. 아니, 나쁘진 않은데 하나만 더. 우와, 씨, 되게 멀리 갔네. 하나만. 세게 안 쳤잖아요. 저 하나도 세게 안 했어요. 네. 늘 코치님하고 할 땐 세게 안 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네. 가는 느낌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네, 다시 어드레스 잡아보세요. 네. 자, 연습 스윙만 해보세요. 여기 네. 다이지 마세요. 네. 다이잖아요. 어, 다요? 네. 이렇게 와야 돼요. 그 필이. 다시. 특히 드라이버는. 와야 돼요. 네. 와야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열린다. 뒤틀리면서 열리는 느낌 있죠? 네. 네. 아, 하고 같은데 다시 한번 맞아. 백스윙은 진짜 좋았어요. 아, 좋았어. 자, 백스윙 좋았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오, 백스윙 좋다. 교정하는 날이 제일 행복합니다. 나 방금 속으로 내일 엿됐다. 자, 간다. 왼쪽. 오케이. 오케이. 네. 다 같은 얘기예요. 저번 시간하고. 네. 굿. 아, 정타가 안 맞았네. 굿. 아, 괜찮아요. 아깝다. 그래도. 움직임은 보세요. 훨씬 그래도 나요. 공은 좋다. 네. 야, 그래도 야, 대박인데? 야, 이 뒤틀림을 알아야 돼요.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뒤틀림이 스타트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전문 시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야, 백스윙이 가야 올 수 있다. 네. 오잖아요. 네. 얘는? 옆피봇. 안 오잖아요. 와, 얘는 진짜 여기서 너 일로 가네. 일로 가잖아요. 네. 가야 된다니까. 와. 특히 유연성이 안 되는 아마추어 분들은 무조건 가야 돼요.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 목의 유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야. 이 상태 갔죠? 네. 얘는 보세요. 지금 뭐? 팔이 저. 붙었네 벌써. 네. 그럼 난 아. 이렇게 내린다니까. 네네네. 힘을. 네. 야 벌써 힘을 쓰는 벌써 느낌이 아예 다르다. 네. 절대 이렇게 하면 아. 힘을 못 씁니다. 그렇지. 이렇게 돌아야지. 여기 봐. 드라이버잖아. 여기 봐.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 유연성의 최고치인 거잖아요. 네, 끝. 와. 얘는 그냥 밀고 가. 가파르다. 가파르 민다. 미는 거죠. 야, 와. 그, 너무 좋죠. 오! 지금 공 칠 때 왼발이 떠 있어. 오, 왼발이 하늘 공중 모양. 저스틴 토마스처럼. 아. 왼발이 떠 있어. 와. 아, 저스틴 무마스. 저스틴 무마스. 그 정도로 이제 예. 반응 속도가 빠른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코치님 진짜. 야, 여기서. 근데 진짜로 제가 저는. 이렇게 친 거야. 네, 맞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야, 아니고 팔꿈치까지 접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친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원인은 백스윙부터 잘못됐고. 백스윙부터 잘못됐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쳐야지.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치는 거야. 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굿. 와, 씨. 어. 굿. 와, 씨. 굿. 잘 느끼시면 얘가 땡기는 게 아니라는 걸 꼭 키 포인트로 아셔야 돼. 그렇지. 자꾸만 있는 건가 봐. 자꾸만 있는 거. 안 땡겨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야. 놔두고 얘가 누르는 거야. 그렇죠. 특히 드라이브는 더더욱. 그렇죠. 나는 얘가 지금 늘어난 거지만 지금 중요한 건 얘가 돈 거예요, 안 돈 거예요? 돈 거. 돈 거. 네. 이게 이것도 아니야. 아닌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찰락. 오케이. 그렇죠. 찰나 가자. 찰나. 끝. 끝. 나 빨리 가야 돼 지금. 나 지금 빨리 해야 돼. 나 이거 느낌 알았어 지금. 나 지금 이거 느낌 알았거든요. 나 지금 이거 느낌 알았어. 찰나야. 아, 아까워. 움직여. 야, 진짜 늘어났는데. 대박 사건. 나 다시 해봐. 야, 나 진짜 늘어났는데 여기. 진짜. 완전. 나 찰나다. 찰나. 찰나다. 압력 찰나. 와야 돼요. 찰나다. 머리가 와야 돼요. 찰나다. 오. 지렸다. 자, 공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완전 들어온대. 예. 네. 아. 대박. 그래 잘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퍼블로로 친 거예요. 어퍼블로 쳐 진 거예요. 그냥 알아서 된 건데? 그 얘기가 제가 얘기한. 저는 그냥 몸만 늘렸을 네. 뿐입니다. 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퍼블로가 지금 6도란 말이에요. 와, 어떻게 그리? 네, 어떻게 그리? 예. 네. 근데 얘는 지금 1도잖아요. 와. 그러니까 스윙의 방향이 얘는 마이너스 왼쪽이죠. 네. 네. 얘는 스윙의 방향이 오른쪽이죠. 와.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드라이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공을 더 드로우 공을 치거나 네. 조금 더 똑바로 칠 확률이 훨씬 네. 더 높은 스윙이 된다. 아...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들어오죠. 와 진짜 미쳤다. 얘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저는요 거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교정할 때요 저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알아요? 정말로 이게 아니라 나 진짜 이렇게 가요. 정말로 이렇게 친 거거든? 근데 저거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 본인의 느낌은 중요하지 무슨, 않다. 그러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진짜 과한 연습이 계속 필요한 거야 아직. 네.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네. 드라이버는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맞습니다. 네. 나의 유연성 안에서. 깎여 맞는 거지. 네. 다 깎여 맞는 거야 지금 다 깎여 맞죠. 오, 그러니까. 다 깎여. 와. 맞아. 이렇게 와야 돼요. 벗어나 버려야 돼 이렇게. 네, 나 버려야 돼요. 네. 머리 반개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내가 다운 스윙할 때 뭐. 들어오잖아 이렇게. 오. 들어오는 게 우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벌써 발이 떠 있는 거지 지금. 이야. 떠 있잖아. 야, 내일 찢었다. 내일 가서 찢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찢었다. 근데 맨날 이러고 가면 찢기더라고. 내가 그 골프장에 찢겨서 오더라고. 내일 골프장 찢었다. 내일 이거 가가지고 카트 잡고 이거. 근데 야 옛날부터 이쪽 늘리는 거 이거 맨날 준비 운동 때 하라고 하잖아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를 땡기는 거야. 아. 이렇게. 네, 땡기는 요렇게,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야, 요거 요렇게 하니까 아이언 너무 궁금해진다. 아이언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 화이팅 하시고, 좀, 다시 보기 좀 해요. 10,000회 좀 넘겨보자, 우리. 어차피 보는 사람 5,000명이니까. 아, 5,000명 아니야. 지금 보는 사람 한 500명인데 한 10번씩 보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자, 20번씩 봅시다. 알겠죠? 자, 요번에 1.2만 뷰가 목표입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